역시 이거 약간 나만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베이스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다 보니까 완전 추천해요. 뽀송뽀송하게 필터 씌운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요. 몰랑이 분들도 파우치 속에 이 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바르는 속눈썹 고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워터 스프레이가 진가를 발휘하는 건 언제다? 장마철이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화장이 무너져서 싫다고요. 여름철에 화장이 오래 지속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귀찮고 꿀템을 알려달라고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올 초부터 조금 오랫동안 추천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유명했던 제품이라서 제가 소개하기가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는 우리 몰랑이분들을 위해서 아직 안 써본 우리 몰랑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각 잡고 꿀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기획전으로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정말 넉넉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묶고 더블로 할인까지 받아왔고 증정품까지 받아왔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혜자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아랑픽 픽스 제품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소내추럴 파우더 포름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입니다. 약간 똑순이인 우리 몰랑이분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제품이에요. 제가 올 초부터 픽서를 이것저것 써보기 시작을 하면서 해외 제품들, 드럭스토어 제품들 이것저것 비교를 하면서 약간 드디어 정착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제품인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각 잡고 영상에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때 몰랑이분들의 찐 댓글이 약간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저만 조금 잘 쓰고 저만 약간 각 잡고 영업하는 줄 알았는데 댓글 보고 조금 깜짝 놀란 게 있어가지고 몇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내추럴 비건 버전도 좋아요. 수정 화장 제일 극혐하는 분들은 파데 후, 파우더 후, 색조까지 끝낸 후 이렇게 세 번 발라도 좋아요. 결국에 영업당해서 열심히 픽서 질렀는데 몰랑이 분들 다 사갔나 봐요. 헤어 픽서는 매진이네요 라고 하는 몰랑이 분도 있었고요. 이미 써보신 분들은 찐 간증글 위주로 남겨줬는데 역시 이거 약간 나만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화장하기 전에 뿌려주면 베이스를 쫀쫀하게 잡아줄 뿐더러 파운드 컨디션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넓거나 요철이 많으신 분들은 베이스 전에 뿌려주세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이 모공 하나하나 깔끔하게 요철을 메꿔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화장하고 난 뒤에 뿌려주면 진짜 찐인데 색조까지 다 하고 나서 외출하기 바로 직전에 뿌려주면 색조도 딱 잡아주면서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딱 코팅을 해주는데 뿌리고 나가서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기가 예쁘게 올라온다. 유분감이 덜 올라온다. 라는 거를 진짜 느낄 수가 있어요.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테스트까지 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화장이 금방 무너지고 유분기 때문에 화장이 더러워지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요. 얘는 화장하기 전, 후 둘 다 뿌려주면 진짜 짱이고 뿌렸을 때 뭔가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해지는 느낌 없이 내 베이스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노노. 근데 몰랑이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랑 언니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그냥 언니가 이렇게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반쪽에만 메이크업 픽서를 뿌렸을 때 화장 지속력은 얼마나 유지되는지 유분기는 얼마나 올라오는지 제가 직접 반반 실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기초, 동일한 베이스를 사용한 상태에서 화장하기 전에 픽서 뿌려줬고요. 화장하고 난 다음에 픽서 뿌려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이스 상태가 망가지는 게 달라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유분감이 예쁘게 올라오는 거를 직접 피부에서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픽서를 뿌린 쪽에 밤까지 짱짱하게 유지가 된 걸 보고서는 같이 여행 간 친구들이 와 자기는 픽서가 좋은 거를 말만 들었지 눈으로 보니까 진짜 띵작이라고 너무 충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확실히 뿌리니까 다르구나 라는 거를 반반 실험을 해보고 나서는 진짜 제대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에는 얼굴 전체에다가 뿌려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확실히 이틀 차에는 얼굴 전체에다가 뿌려서 그런지 유분감이 덜 올라오는 거, 모공 요철에 끼이는 현상 덜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정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짱짱한 베이스 상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픽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냥 알고만 있었지 이게 직접 테스트로 해보지는 못했잖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느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다르구나. 몰랑이 분들도 지금부터는 직접 테스트 한 거 봤잖아요. 메이크업 픽서 하나로 유분기는 덜 올라오게 화장은 오래 지속되는 요 스킬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즘에 들고 다니는 제품인데 파우더 픽서예요.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메이크업 픽서를 압축시켜서 파우더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백화점 그 M사 브랜드의 프레스드 파우더의 저렴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모공 사이사이 하나하나 예쁘게 메꿔주는 게 오히려 가격 대비 가성비를 생각해본다면 이 제품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서 저는 비교해봤을 때 얘가 조금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휴대성도 괜찮고 앙증맞은 크기라는 점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거울도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파우더, 아래쪽에는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활용도 면에서는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짱짱하게 하고 나가도 시간이 지나면 유분기가 조금 얼룩덜룩하게 올라오잖아요. 특히나 T존이랑 저는 요즘에 요 나비존에 이렇게 유분감이 올라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뽀송뽀송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통통통통 가볍게만 올려주세요. 진짜 불필요한 유분감만 싹 가져가면서 예쁘게 광을 살려주니까 뽀송뽀송하게 필터 씌운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요. 요즘 영상 찍으면서도 가볍게 두드렸는데 약간 뽀송뽀송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특히나 여기 팔자주름 쪽, 여기 인중 이런 데가 그냥 아주 뽀송뽀송해지기 때문에 오 달라졌어. 약간 여기가 이렇게 유분감이 도는 게 싹 가져가주는 약간 기름종이 파우더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컬러는 총 두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어요. 퓨어 화이트, 브라이트닝 핑크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퓨어 화이트는 화이트 톤으로 보정되는 느낌이라서 피부 자체가 맑아 보이는 느낌이고요. 브라이트 핑크는 화사한 핑크톤 보정으로 자연스러운 핑크톤 보정을 찾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쿨톤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파우치 속에 정말 꼭 넣어다니는 게 브라이트 핑크여가지고 몰랑이 분들도 파우치 속에 넣어다니는 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내추럴 파우더 포럼 올데이 마스카라 픽서입니다. 이 제품은 바르는 속눈썹 고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가볍고 라이트하게 딱 붙기 때문에 진짜 생얼카라처럼 연출하기 괜찮아요. 물이랑 유분기에 강하다 보니까 저는 픽스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는 딱 픽서용으로 써주니까 뭔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요즘에 인조 속눈썹 붙이시는 몰랑이 분들도 많잖아요. 인조 속눈썹을 고정해주는 픽스 마스카라로도 괜찮다 보니까 인조 속눈썹 고정용으로도 추천드린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써보니까 특유의 떡짐도 없고 엄청 가볍게 내 속눈썹 올려주는 느낌이라서 뻑뻑한 마스카라가 싫지만 그래도 내 속눈썹이 예쁘게 깔끔하게 컬링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블랙은 선명하게 연출되어서 생얼카라처럼 청순하면서도 깔끔하게 연출하기 좋고요. 기존에 마스카라 뭉침이 스르셨던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으면서 브라운 컬러는 웜톤 분들이나 생얼처럼 연출하기 좋다 보니까 언더 속눈썹 또는 브로우 카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소내추럴 파우더 포럼 올데이 세팅업 헤어 픽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꾸준히 쓰는 헤어 픽서라고 요거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9버전이고 10버전이 요거예요. 몰랑이 분들도 9버전 잘 썼는데 10버전 궁금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헤어 픽서 특히나 워터 스프레이가 진가를 발휘하는 건 언제다? 장마철이요. 특히나 습할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데 앞머리 하나하나 세팅하고 애교 머리 하나하나 세팅하는 거는 가스 스프레이가 아니라 워터 스프레이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약간 세심하게 하나하나 잔머리를 내주거나 하나하나 약간 볼륨감을 줄 때는 워터 스프레이를 쓰거든요. 워터 스프레이가 진짜 찐이고 아이돌 스타일링 할 때 약간 이렇게 젖어있는 텍스처감 연출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워터 스프레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꿀팁을 몇 가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헤어 모발을 반대 방향으로 넘겨 보낸 다음에 픽서를 가볍게 찹찹찹 뿌려주세요. 이때 픽서를 20cm 정도 멀리 떨어뜨려 준 다음에 3번 정도 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10초간 열을 주고 3초 정도 세워준 다음에 빼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모발을 자연스럽게 빗어주면 볼륨감이 예쁘게 살아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꿀팁으로 알려주고요. 이때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헤어 롤빗으로 사용하거나
손 드라이기로 잡아주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드라이기로 열 주는 거랑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요. 이거는 픽서로 먼저 고정을 해주고 열을 주다 보니까 지속력이 미친 듯하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돌분들이나 배우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으로 꿀팁을 소개하는데요. 혹시라도 모발이 얇거나 금방 축축 처지는 직모이신 분들은 꼭 이렇게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혹시나 짱짱하게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발을 반대 방향으로 넘겨주시고 픽서를 가볍게 뿌려주세요. 빼콤이라고 해서 모발 반대 방향으로 빗을 살살살살 넣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웨딩헤어로 출장 나가는 동생이 알려준 꿀팁인데요. 하루 종일 볼륨 짱짱한 날 약간 업스타일링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빗으로도 가볍게 고정되니까 몰랑이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에요.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소내추럴 제품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소개를 해봤는데요. 메이크업 픽서부터 파우더, 헤어 픽서, 마스카라, 약간 뭐 하나 놓칠 것 없는 느낌이죠.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일주일 동안 기획전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관심 있는 몰랑이 분들은 더보기랑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전 진짜 짱짱하게 할인 받고 묻고 따블로 사은품까지 받아왔으니까 몰랑이 분들 진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뭐 진짜 앞자리 수가 3이 아니고요. 50% 가까이, 사실 50%예요. 50% 할인율을 받아왔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는 기획전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